진짜 한 번도 안한 얘기긴 한데, 이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다재다능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다재다능 한다기보다 분명히 저한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약간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딪히고 준비하면서 슬럼프를 전 많이 제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한 번씩 살리에서 보였고요. 지금 몇 기대돼요? 하고 이제 2000년 전부터 돌아가고 다시 뒤로 찍은 거 아니에요? 지금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근데 당연히 현재 진행 중이고 이번 마이 웨이도 당연히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앨범을 준비할 때좀 약간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백아본드 때 그게 처음 세게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제 자신에 대한 그런 화남? 약간 제가 잘 하고 싶은데 잘안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오는 화남? 그런 게 너무 커가지고, 약간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워낙 제 성격이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까 잘 넘겼고, 근데 뉴데이지 때 배가본드보다 조금 더 그게 정도가 심하게 와서 그때도 이제 그때 좀 제대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준비를 하면서. 점점 약간 그 정도가 약간 제가 만족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쉽게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마이웨이 때도 있었는데 확실히 근데 요즘 이겨가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약간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 내가 우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쨌든 이 팀의 일원으로 있는 거다라고 약간 제 자신을 조금 세뇌시키는 중입니다, 요새. 이걸 이겨내야 제가 또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제 자신에게 약간 격려를 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되게 약간 자신감을 높여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너무 그렇게 막 걱정하실 건또 아닌 것 같고요. 누구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단체 촬영 끝나고 요 옆에 있는 이 요거 생과일 주스 하나만 딱 갈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쵸 실장님?